네, 오늘 결승타의 주인공 박찬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두산전 수입을 8년 만에 해냈는데 결승타의 주인공이 박찬호 선수였습니다. 기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? 사실 이번 시리즈 동안 너무 감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제 스스로도 기분이 다운돼 있고 좀 팀에 미안하기도 했는데 또 네 번째 타석부터 이렇게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나오면서 좀 이제 저에게 좀 행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. 아니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또 그런 찬스가 찾아오면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떨렸을 것 같거든요. 타석에서 어떤 생각하셨어요? 저는 9회에 제발 와라 했거든요. 왜냐하면 득점권 타율이 올해 너무 안 좋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득점권에서 안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평균치에 좀 수렴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득점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리고 쳐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? 정말 오랜만에 되게 짜릿했어요. 사실 앞에 이 파울 타구에서도 더그아웃은 좀 술렁거리긴 했거든요. 박찬호 선수는 치는 순간 파울인 거 알고 계셨을까요? 네네. 치자마자 이제 아무래도 구위가 좋은 투수기 때문에 제가 그 포인트에서 맞았을 때 무조건 휘어나가겠구나 안 뛰고 있었어요. 오늘 호수비도 굉장히 돋보였고 임기영 선수가 거의 눈에서 하트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. 타구를 정말 열정적으로 쫓았는데요. 당시에는 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? 사실 플라이볼은 제가 좀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뒷타구기 때문에 또 3루수가 쫓아가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이건 무조건 내 거다 하고 뛰어갔던 것 같아요. 1회에도 있었어요. 좀 고맙다는 이야기 들었을까요? 1회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. 좋은 수비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. 1회요? 네, 혹시 좀 있었을까요? 1회 뭐 있어요, 저? 죄송합니다. 다시 한 번 더 볼게요. 네, 오늘 이런 호수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또 이렇게 기아의 역전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.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또 비결이 있다면요?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기 중심 타자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얼마 전에 황대인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자기는 뭐 햄버거에 햄이다 사이에 낑겨 있는 뭐 저는 그냥 그 빵 위에 올라가는 그 참깨 그 정도여가지고 솔직히 타석에서 전혀 부담도 없고요. 너무 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9번으로 나설 때도 있고 1번으로 나설 때도 있잖아요. 또 오늘은 리드오프였어요. 좀 더 편한 타순도 있을까요?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냥 1번이든 9번이든 물론 1번으로 잘 칠 때 1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1번으로 나가면 더 재밌긴 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9번이 싫은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. 네, 마지막으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는데요.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항상 이렇게 열정적인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최근처럼 이렇게 응원에 보답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. 네.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. 네, 다시 한 번 더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찬호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